무슨 일이야? 저 선생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가방 안에 제 사진이 있어요. 가방 안에 사진? 아니 무슨 사진? 교내에 계신 황인성 선생님, 황인성 선생님 지금 즉시 2학년 3반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교내에 계신 황인성 선생님은 지금 즉시 2학년 3반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 선생님. 저 학생 주임입니다. 네. 저 안 그래도 황인성 선생님 지금 저랑 여기 같이 있는데요. 아,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놔! 어디 맞아, 어디! 교직생활 30년 만에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진짜. 학생 이리 와봐요! 어? 아, 지금 때가 오를 텐데. 때, 어? 앞으로 선생으로 밥 먹고 살긴 글렀다 본다? 야, 함부로 나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겠지. 무슨 이렇게 남자 좋아하냐? 아무리 정식 따님이 아니라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면목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깁니까? 관리... 박승태 학생 자리 어디예요? 쪽이... 학생이 말한 가방 안에 사진이 저거야? 아니 아까 도서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말해봐, 괜찮아? 어? 그러니까 제가 옷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요. 야 이봐! 그러나 그렇다고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 녀석 좀 말. 선생님, 도서실에 손님 기다리시던데요. 나를? 네. 엄청 조숙한 이 새끼를 어떡할까요? 승태 학생은 어디로 갔지? 지금 여학생 데리고 도서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먼저 놀자고 시작했는데 끝은 봐야겠죠.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여기? 네. 책은 주인한테 잘 돌려줬어요. 그래, 수고했어. 고마워. 수업 준비하러. 아, 지금 때가 오를 텐데. 어? 창피해가지고 진짜. 잘생기면 다해요. 따라와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이거 한번 볼래? 지금까진 봐줄게. 근데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네 잘못도 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고개 끄덕끄덕. 오늘 바로 쫓겨난다 해. 한 표. 난 니네들 끌려가서 혼난다 해. 한 표. 아, 황쌤. 아,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밥 살게. 어? 아니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내가 몰라보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그래. 전부 따라와. 괜찮습니다. 뭐 이 녀석들아, 그냥. 야, 나 연봉인데 좋냐? 어? 나 진짜 제대로 했다고. 아씨, 이제도 기분이 안 풀리네. 야. 야, 친구들끼리 그만하고
가서 밥이나 먹자. 야, 나쁜 년 새끼야? 어? 아, 괜찮아. 야, 살살 괜찮아. 때렸어. 이게 다 그 기간제 새끼 때문이야. 맞아. 그 새끼 오고부터 일관되게 재수가 없었어. 재수 좋았다니까 우리. 아, 그 새끼 뭐 어떻게 죽이지? 어? 어? 야, 잠깐만. 수상한데? 수상해, 여기 수상해. 어, 이거. 어, 아유, 영감님, 죄송합니다. 어? 영감님, 대마초 불법 유통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팔았어요? 어? 누구한테? 어? 학생 들 와봐, 와봐. 되게 빠르네. 어? 못 잡겠어. 영감님, 체포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냄새가 완전 달라. 야, 그 알배 진짜 대마초 팔았나 봐.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 야, 대마초 갖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바로 체포되는 거 못 봤냐? 잠깐만. 밖에 찾아볼까? 진짜 엿되는데. 누가 물어보면 우린 절대 그 알배 본 적도 없는 거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알았지. 기관제 들어오면 대꾸해 주지 마라. 질문을 처하거나 수업 듣는 새끼 있으면 나한테 뒤진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얼른 꺼요. 승태야. 박승태. 박승태! 싫은데? 뭐? 아, 며칠 남았더라. 오늘이 마지막인가? 기간제 끝나면 동네 형인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같은 또래끼리. 승태가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심하면 어? 어떡할 건데? 기간제 알바 수업 듣기 싫다고. 아, 열받으면 한 대 때려보던가. 그래, 오늘은 수업하지 말고 다 같이 동영상 시청하자. 승태도 좋지? 선생님 졸긴. 야, 그 아이 배 진짜 대마초 바른다 봐. 대마초 갖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퇴학 당하고 감방 가는 거지. 야,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물어보면 우린 절대 갈 볼 줄도 없는 거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알았지. 오, 이게 왜 나와? 아이고, 어떻게 꺼내?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다른 게 떨어졌네. 아까 그거 뭐예요? 뭐? 아, 그거. 아휴, 선생님도 깜짝 놀랬지 뭐니. 그래도 학생들은 모르던 눈치던데, 그치? 그 동영상 뭐냐고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선생님이 이 뒷산 풍경이 너무 이뻐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니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아이고 참. 아유, 걱정하지 마. 어? 나밖에 모르니까. 설마하니 선생님이 거기 다시 가서 땅을 파고 대마초 찾아내서 경찰한테 갖다 주겠어? 우리 학생들 대마초 한다고? 저희 대마초 진짜 안 합니다. 아유, 알지, 알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 아, 씨, 이상하다. 저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어제 묻은 걸 그새 까먹냐, 씨. 맞잖아, 여기. 잘 좀 파봐, 잘 좀. 누구세요? 선생님이야. 그 대마초 말이야. 아무래도 마약은 신고하는 게 이 참된 시민의 의무인 것 같아서 내가 경찰에 갖다 줬어. 경찰에 갖다 줬다고요?
경찰이 그 마약 어디서 났는지 100만 번을 캐물었는데 내가 니들 거란 얘기는 끝까지 안 했어. 어때? 선생님 잘했지? 승태야, 선생님이 부르잖니? 네, 선생님. 아유,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음료수 하나만 사다 주라. 음료수요? 콜라, 얼음 띄운 걸로.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 햇살도 좋은데 볕 쬐면서 갔다 와. 선생님이 무슨 대마초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음료수잖아. 응?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라. 그 가는 김에 사거리에서 햄버거도 하나 사와라.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구나. 래퍼 더플로는 대마초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검찰 주장. 야, 말! 야, 우리 진짜 몰랐다 소리 낮춰. 땡큐야, 씨. 야, 5년, 야, 징역에 5천만 원이야. 벌금이 나졌냐? 됐다, 승태, 어떡하냐? 야, 너 지금 뭐하냐? 해결사한테 의뢰 중이야. 해결사? 누군데? 학교폭력 상담. 이게 뭐야? 이거 하면 진짜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정리할게. 기간지 새끼, 너 뒤졌어. 늦었구나. 이 녀석들 선생님 봤는데 인사 안 하냐? 새슬눈을 붙어 다니네.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로? 가정 방문. 다른 데 신경 쓰실 때가 아닐 텐데요. 아이를, 아이고, 대마가 걸려버렸네. 나 진짜. 아, 대마가 잡혔어요, 대마가. 이거 완전, 이거 대마밭인데요? 승태야, 대마가 걸렸다, 대마가. 뭐예요? 아, 맞다. 다른 게 아니라 돈 좀 빌려줘라. 인당 150씩 해서 450. 아,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 서운하네. 아니, 내가 니들한테 뽕을 달라고 했니? 대마를 달라고 했니? 기껏해야 돈 몇 푼이잖아. 내가 그리고 그냥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고 한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니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나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 사실 시간에 정을 깨지 말자. 응? 드릴게요, 450. 아니, 500당 맞춰서 드릴게. 대신 날짜랑 시간은 내가 정해. 가정 방문 끝! 이제 슬슬 학교 나와야지. 너무 놀아도 습관돼. 다음 주부터 나와. 꼭 담임 선생님처럼 말하네요. 담임 맞아? 잠깐이지만. 아, 쉬는 날인데 왜 학교에서 또 오재? 장소를 골라도 참. 응? 어이, 삥 뜨는 선생님 그쪽이요?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선생 학생한테. 매번 달라진다는 그 삼촌들이구나. 준비할까요? 응. 이야, 혈기왕성 선생이구만. 대화에 앞서 피념 솔찬히 뽑아야 할 것 같어. 얘들아. 명심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야.
부주마. 부주마! 씨! 확 뛰어내려? 할 수 있겠어? 못 뛰어내리겠지. 정작 너는 못 뛰어내리면서 왜 다른 사람을 떠미냐? 무슨 개소리야. 내가 도와줄까? 잘못했어요 선생님.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선생님으로 보이니? 박정민 알지? 저희가요 친구들한테 이런 짓도 했었고요. 이런 짓도 친구들한테 했었어요. 학교에도 전학 신청했는데 저희 퇴학당해도 싸요. 저희를 처벌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서 싸요. 저희 다 죄인 거예요. 매번 달라진다는 그 삼촌들이구나. 준비할까요? 으흠. 명심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야. 배고픈데 뭐 좀 먹을까? 빵 좋아하지?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먹어. 이걸 다야? 이걸 다 어떻게 먹냐?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어. 정민이가 쏘는 거다. 박정민이요? 지금부터 네가 먹는 빵들만큼 정민이가 쏘는 거고 못 먹고 남긴 빵들은 그 개수만큼 네가 갚아야 할 거야. 저기... 그동안 정민이한테 많이 얻어먹었지. 마지막으로 정민이가 쏘는 거니까 얼른 먹어. 먹어. 너를 살린 것도 정민이니까. 난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먹고 남기는 빵 한 개당 그동안 네가 정민이한테 착취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해서 값을 지불해야 할 거야. 빵 한 개당 나가는 값이... 오, 꽤 나가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사과는 내가 대신 정민이한테 전달할게. 다신 안 그럴게요. 다신. 다신 안 그런다니. 선생님이 참 보람되고 좋다. 저 돈이 없어요. 승태가 운이 되게 좋다.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준비했어. 뭐예요, 이게? 네가 일할 곳. 학교 끝나면 여기 가서 일하면 돼. 뭐 싫으면 도망가도 돼. 대신 잡히는 순간 빠진 시간의 10배를 제외할 거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넌 말이 돼서 지금까지 정민이한테 그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나면 그때마다 네가 괴롭혔던 친구들을 생각해. 그동안 네가 친구들한테 준 게 그거니까. 다시 태어난 거야. 감사합니다. 청구서. 저 그냥 도와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많은 걸 배우겠지만 이거 하나만 명심해. 세상에 공짜 택시는 없다. 모범 택시는 더더욱.
내가 조금씩 갚아나가. 내달 갚는 돈이 아까운 만큼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저 엄마한테 잘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학생 어머님 맞으시죠? 저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 말씀 다 알아들으시죠? 정민 학생이 이번에 저희 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면 저희 재단에서 입학금, 등록금 다 지원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저기 이거 받으시고. 그럼 그 세영 누나 전화 받은 거야? 전화기 아니야, 최악이래. 야, 네? 그럼 그 벌레 같은 새끼, 걔네도 안 봐도 되네. 잘 됐다. 정민아! 이제 돌아온 거지? 아, 잘 지냈지? 그럼. 돌아와서 다행이다. 아,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본데 이게 시험범인데 내가 톡으로 보낼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운행 종료하겠습니다.